예,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110페이지에 있는 간접 손해 부분입니다. 지난 시간까지 직접 손해, 소비비하고 그다음에 교환가액까지 같이 공부를 했었죠.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교환가액을 인정할 때 비용들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번 학습을 했었습니다. 이번 시간부터 이제 간접 손해 부분 들어갈 거고요. 우리가 이제 보통 간접 손해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.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대차료와 그다음에 다음에 배울 효차료. 그다음에 마지막 영업손해, 영업손실이라고도 하죠.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대차료입니다. 대차료. 대차료 기준은 지금 2020년 11월 10일자로 약관이 개정이 됐거든요. 여러분들 실무책자가 조금 그 부분까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바뀐 약관 기준으로 해서 같이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이 대차료와 휴차료에 구분되는 기준은 잘 알고 계시죠? 사업용이냐, 비사업용이냐. 즉, 피해 차량이 사업용일 경우와 비사업용일 경우 이렇게 나눠서 되도록 되어 있죠? 그래서 한번 첫 시간에 요 대차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은, 대차료,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제 비사업용 자동차나, 또는 비사업용 건설기계가 파손, 오손되면은, 가동을 못 하겠죠? 그럼 당연히 수리를 할 수밖에 없고, 또는 교환가액으로 해서 보상을 진행하게 되어 있죠. 그럴 경우에 지급하는, 이제 그게 소요되는, 사용을 못함으로써 다른 차량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하죠. 그럴 때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요. 그러면은 반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. 인정한다는 거예요? 안 한다는 거예요? 안 한다는 거죠. 대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지만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해 두시기 바라고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사고조사 할때 이런 부분이 있는지 좀잘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. 네. 그래서 한번 지급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보시면은 다른 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요. 필요가 있는 경우. 예, 그럴 때 이제 소요되는 어떤 비용들을 보상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중에 실제 자동차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직전 운행 실적이나 직후에 어떤 사정을 고려해야 되는데 뭐 굳이 그런까지 안 한다 해도 여기 나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인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. 처음 볼게요. 장기간 주차장 등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.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굳이 그 상대방이 피해자가 뭐 대차료 이렇게 실제 소요비용 달라고는 하지 않겠죠? 예. 근데 뭐 교통비로 달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겠죠? 그러면 크게 뭐 문제되진 않겠지만, 예. 두 번째 이런 거예요. 차고나 매매업소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. 예. 실질적으로 이 매매업소 있죠? 매매업소요. 매매업소라고 하면 대부분 중고차가 좀 많습니다. 중고차. 예. 중고차가 예를 들어 시운전 중에 추돌사고를 당했다 쳐봐요. 예. 그러면 차량을 대체해가지고 제공한다고 해서 그 차량을 판매할 게 아니잖아요. 예. 당연하겠죠. 그럴 때는 이제 대차료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, 또세 번째는 행정처분 또는 휴일로 인하여 휴차 중인 경우.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들 체크하기가 좀 어렵죠. 실무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대체적으로 보면 가나. 이런 경우들은, 실무적으로도 잘 확인을 해 두시고요. 그래서 안내할 때 초기에 무조건 주는 거다. 이렇게 안내하지 마시고, 조사를 한 다음에 합당한 어떤 그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, 이제 안내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에. 즉, 대차료라는 거는 사용이 필요할 때,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다.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요. 인정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.